제가 전남 고흥 출신인데 사실상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와서 중흥초등학교, 광주북성중학교, 광주대동고를 졸업을 해서 사실상 제가 광주에서 초중고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그런 소명을 안고 있고 그때 그 우리 윤상원, 제 광주 북성중학교 선배님이신 윤상원 열사가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그 현장, 그를 해서 우리 백기환 선생이 매 빛날이 시를 지었고 우리 광주 1고 22의 제 둘째 형의 친구인 김종률 선배가 곡을 만든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항상 실존적 고민에 대해서 도전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그 약속, 산자여 따르라.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생계형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치 판도에서 사랑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지금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지금도 5.18을 생각할 때 피가 뜨거워지고 있는가? 라고 역사가 저희들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민주주의적으로부터 침탈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재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많은 똑똑한 철인 독재자보다는 수많은 대중의 지혜와 집단적 지성이 국가를 그래도 올바로 끌고 가더라라는 역사적 경험의 기초에서 저희들은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했던 세력이 1933년도 히틀러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일당이 돼서 집권당이 돼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속여서 총리로 지명을 받았던 히틀러가 국회의사당에 자작극으로 불을 지른 다음에 공산당이 불을 지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진보 세력을 각계격파 탄압시키고 종국에는 의회를 폐지시키고 총통제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인류 전체에 재앙을 가지고 독일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서 힌덴부르크로부터 총리를 지명받았던 히틀러처럼 검찰총장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조직을 사조직으로 활용을 해서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활비를 사조직 활동 조직 유지비로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찬탈하는 치밀한 검찰 쿠데타를 주도해왔고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가 있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그래서도 반성하고 이 시련이 우리가 정권을 뺏겼던 무능과 잘못에 대한 그런 시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통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우리 보수적인 분들,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영길, 뭐 도목 도우 있는 놈, 뭐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냐. 빨리 검찰 수사 받아라. 구속기에 감옥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수사하라고 지금 있는데 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7개월이 됐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티즌 여러분들, 보수적인 분들, 여러분이 한번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를 딱 받게 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백수 같은 사람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업이나 조그마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당장 사업에 지장이 오고 되고 여러 가지 신용도가 떨어지고 한번 찍히게 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사업 자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격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를 불러둬가지고 7개월이 됐는데 지금 7개월째 제 주변 100여 명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수사 정도가 아니라 불러다가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별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심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물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일반 수사의 차이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저절로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이고 한 사람을 찍어서 1년 12달 주변을 이잡듯이 뒤진 것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본인이 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 말 맞더라. 검찰이 한번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게 되면 3년, 4년 뒤에 대법까지 가서 무죄를 나온다 할지라도 인생이 절단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를 받는다면 변호사비가 얼마예요? 저도 변호사지만 진짜 변호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수입은 없어지고 사업은 안 되고. 이거는 거의 그 사법살인,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가 국회의원을 했고 당대표를 해서 또 여러분 같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수사받아도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안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변에 사업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뭔가 자기를 기피하고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쉽게 던지는 돌에 개구리 돌맞아 죽는다고 웃고 다니면서 한동훈 장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거의 정치인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지금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거의 사적 조직으로 사적 지위로 활용을 하고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법률위원장 수준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든 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이 80년 5월 광주 시민의 피와 6월 항쟁의 그런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수많은 투쟁의 결과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 6대 군사 강대대국과 10대 경제대국 5030 전체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민주주의와 3만 달러 5천만 인구로 세계에 등록한 유일한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게 갑자기 어느 아침에 갑자기 후진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광주에 왔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현천 김무사 사령관이 지난 촛불전국 때 계엄사 문건을 거의 만들어서 사실상 그때 장관과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그때 한명구였나요?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그런 계엄 준비 문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가 장군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개념계획이 아니라 실행계획이고 위명실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에 따라 바로 실행한다고 써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천계획이고 장관의 오더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돼서 국회 앞에 장갑차매 때 어디 어디 각 사단이 다 지방마다 배치되어 있고 탱크 숫자까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을 억류시켜서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의결 종료수를 방해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실행계획 계엄 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계엄령 쿠데타의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공시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몰려갔으면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광화문 내거리는 제2의 금남로처럼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관에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본적인 쿠데타 위험의 그 계획 문건을 가지고 조현천을 구속시켜야 도망가서 5년 3개월 동안 미국에 숨어있다가 귀국했는데 그 친구를 지금 구속했다가 바로 석방시켜놓고 아무런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천의 혐의는 지금 무슨 뇌물 무슨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이 계엄문건 내란 목적 이 쿠데타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 같이 웃고 누나 동생하고 잔디밭 갖고 농담하는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진의 대표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정말 배신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부산저축은행 축소 5억대 조우영이를 불러다가 1155억을 대출받으면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던 조우영을 조사해놓고도 입건도 안 시키고 봐줬던 그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처럼 분명히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락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조현찬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부실 수사를 해서 뭔가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저자세로 자기를 죽이려고 구속시켜서 20년 넘게 실형 선고를 했던 이 윤석열 검사와 저렇게 5월 동중에 화해의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1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50억 특검과 주가 조작 이 문제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게 되면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20여 명이 돈봉투 관련 의혹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체포동의안을 의견한다는 것 자체가 이에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을 앞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노골적인 비유사실 공표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일국의 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을 함부로 해댔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서 줍니다. 한동훈 장관. 자신의 처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자신이 친형처럼 따랐던 박영수 50억 클럽 특검 사건을 그 정확한 이해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 당신의 기준에 발생 맞는 것인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와 최은순 여사를 그 뒷배를 봐주는 그런 일종의 검사 사이 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생각인데 만약에 12월 달에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저는 전 국민이 함께 모여서 용산을 인간 사슬로 다 둘러싸가지고 구약 성경에 일곱 번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모든 우리 서울 시민 국민들이 용산을 전부 포위해서 인간 사슬로 다 포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다 모여서 국민의 뜻을 거부한 윤석열은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상실되고 도덕적 권위가 없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게 공정과 상식이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한테 탄압받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국 장관도 가감없이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그런 코스프레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정작 그러면 자신의 살아있는 권력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를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해서 그걸 하게 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이 이준석 신당 논의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수도권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 의원들이 이탈하게 되면 한 20명만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된 그 특검 법안을 재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재의결할 수가 있느냐.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은 제적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200명이 있어야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환부된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은 제적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120명만 찬성하면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의결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돼서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게 되고 공포한 이후로부터 20일 이내에 특검법이 발효되어서 12월 달에 특검법이 발효되면 바로 총선 앞두고 제대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김건희 주가 조작을 그 조사하고 있는 부처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님 저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옛날 특수부 즉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있는데 1부와 3부는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2부가 송영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형 부정부패나 수많은 주가 조작 이런 재벌의 그런 비리 중에
송영길, 이재명 말고는 할게 없습니까? 이 특수 1, 2, 3부가 다 야당 전현직 대표의 수사력과 검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서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기 피해 범죄들부터 먼저 검찰력이 배치돼서 국민들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기범부터 먼저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최재훈 그 반부패 수사 2부장, 그 전이었던 김영철 2부장은 지금 대검으로 옮겼는데, 김영철 부장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압수수색 와러 왔던 검사가 김건희라는 젊은 검사인데, 그 검사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반부패 수사 2부가 김건희 주가 조작을 맡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소환도 하고 있지 않고 왜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까?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중앙지검이 전당대 2년 전 사건, 무슨 공직후보 선거도 아니고 당내 선거 잔치에서 발생했다는 돈봉투 논란 가지고 이 7개월 동안 14명의 검사가 수많은 계장들까지 해서 몇십 명이 월급 받아가면서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정신이냐,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한동훈 장관한테 지적했던 게 생물학적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바로 옆에서 이현주 의원하고 지금 오늘 무슨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데,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의 나이는 85년생입니다. 소띠로 띠동갑이라고 그러더라. 한동훈 장군은 73년생이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얼마나 존중하고 깍듯하게 했습니까? 이 어리단 말은 어리석다란 말이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의 헌법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중립적 형식적인 의미라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파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이후라도 우리나라 헌정사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후진 법무부 장관은 아마 유사일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선배로서 일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 뭐 탄핵 논란을 하니까 민주당을 위헌정당 헌법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2013년도에 대한민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말한 그 무슨 진보당이었죠, 그때 정당 통진당을 법무부 장관이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정당 해산이 됐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취소를 해가지고 진보당이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때는 헌법에 정당 해산 8조 1항 2항 3항 4항이라는 그 정당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헌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일반 그 장관이 법인 취소를 함으로써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도록 정당을 두껍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8조가 만들어져서 정당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만 해산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그 진보 통합진보당이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 여러분 8조 1항 2항 3항을 보면 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행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적 조직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거 맞지요? 강서구청장 김태우 자기가 사면복권 시켜서 공천시킨 거 아닙니까? 김기현 씨는 완전히 껍데기 했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인유한 지금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실제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걸 자백했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신껏 해라고 신호가 왔다. 그것을 또 하태경은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완전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인 활동 자체가 부정되고 대통령이 거의 허수아비가 돼 있고, 이러한 행위는 바로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3차장 검사 한동훈 중앙지검장 때였는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기소해서 2년 실형을 받게 했던 사안입니다. 바로 친박 의원 당시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낙하산으로 보내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핍박하고 김무성 대표의 당무 결정권을 거의 방해하고 저해함으로써 소위 진박이었던 최경환과
조원진 의원들이 친박 간별사로 밤마다 다니면서 친박도 다 같은 게 아니다. 진짜 박이 있고 가짜 박이 있다고 무슨 병아리 순놈 안놈 간별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정당법 위반과 공선법 위반으로 수사에서 기소해서 2년 실형을 받게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 판결문 보면 검사 한동훈이라고 명시가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한동훈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을 거의 그냥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위성 정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위헌 거의 헌법이 말하는 그런 민주적 정당이 아닌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이 말한 해산 대상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사조정심의위원회 신청을 해서 20일 날 바로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은 안건심사만 해서 송영길 사건을 별건 수사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부의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강일환 전 헌법재판관이 현재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부의가 되면 앞으로 1주, 2주 이후에 본안 심의가 되면 제가 실제로 출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참석에서 제가 왜 돈봉투로 시작했던 사건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던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회원 멤버를 4월 달에 다 압수수색했고 모든 회계장부 다 계좌를 통해서 들어 입금된 그 회비와 후원금 그것을 왜 이거를 그때 4월 달에 다 압수수색 가져가면서 이제야 이걸 가지고 저희 주변 사람들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가소롭게 이럴 데가 없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그랬는가요? 정말 이게 하나의 같은 마피아 같은 조직이고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정권이 오래 가고 못 가를 떠나서 제가 책에 쓰는 것처럼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수없이 나라 지금 뭐 아펙 총회 갔다가 오늘 들어왔다 내일 또 프랑스 어디 영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정말 대통령 놀이하기에 정말 여념이 없어요.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비행기 타고 안에서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이 둘이 포도 잔잔 마시면서 야 즐거운 대한민국 이렇게 참 재밌는지 몰랐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한 번에 25억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억을 썼다는데 25억씩 한 나라에 국가 세금을 쓰면서 국가 R&D 예산을 16% 이상 삭감시키고 미래의 우리 투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말이죠. 정말 이 나라 살림 59조 세수가 빵 끝나고 이런 무능한 정권 더 이상 놔두면 이게 기회비용이 더 커집니다. 빨리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대송영길이 광주의 아들 저 송영길 제가 항상 생각할 때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금남로의 지축을 흔드는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가 들릴 때 총을 놓고 상원형 옆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윤상원 선배가 고등학생들 결혼복 입은 애들을 보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도 형과 같이 있겠다고 끝까지 총을 들고 죽었던 우리 어린 고등학교 내 친구들. 그때 송영길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도 되새기면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갈 때 저는 5.18 묘지 앞에 탱크가 서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 앞에 섰던 청년처럼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탱크가 서 있을 때 탱크 앞 총구 앞에 송영길 너 설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총구 앞에 광합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함께 싸워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민주공화국을 암세포처럼 잠식하고 있는 범죄 특수부 일부 검사 범죄조직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드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